자, 지현이가 봅시다. 시의 7이네요.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얘기하고, 둘이서 A하고 B하고 둘이서 대화하는데,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고 A가 얘기했더니 B의 상태가 나도 어떻다. 나는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먼저 I'm hungry. hungry. 오케이, 그래서 I'm은 뭐 해주린 말이다? I'm I am hungry의 줄임말이고, hungry의 뜻은 배고픈. 배고프다가 아니고 배고프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비동사. 비동사 쓰면 합쳐서 뭐가 된다? I'm hungry. 무슨 뜻이 된다? 나는 배고프다. 배고픈이란 말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무슨 뜻이 된다? 이라.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여기 써 있는 거안 보여요? 나는 배고프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을 때 어떻다 되니까 배고픈 앞에 비동사 쓰면 배고프다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내가 배고프다라는 표현은 I am hungry고요. 선생님이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동사라 했죠. 자, 그래서 배고픈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그러면 묻는 말은 나는 배고프다라는 대답은 너는 어떤 니? 너 어때? 그랬더니 나는 배고프다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말이 만들어지면 될까요? 너는 어떻니? 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또 여섯 가지 질문. 오케이. 그래서 언제죠? 언제는 영어로 모릅니까 혹시? 언제는 영어로 when입니다. when. 언제가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죠? 어디는 영어로 뭐예요? where죠. 언제 어디 when where. 그 다음에 누구라는 질문은 알 텐데 오케이. 너도 10번씩 쓰기 숙제 따로 낼까요? 누구는 영어로 뭐예요? 누구가 유입니까? 후지. 누구는 뭐다? 언제, 어디, 누구, when, where, who. 그 다음에, 무엇은 영어로 뭐죠? 무엇 몰라요? What is this? 이거 뭐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when, where, who, what. 그 다음, 어떤, 또는 어떻게. 는 어떻게 어떤 어떻게는 뭐 후? How 어떤 어떻게는 how 너 어떤 일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I'm fine. 뭐 이런 묻었습니까? How are you? I'm fine. I'm so. 그리고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떤 어떻게는 how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왜는 영어로 뭐예요? 뭐라고요? Why? Why?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은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When, where, who, what, how, why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어떤 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아니, I'm hungry. 이거 혹시 본적 있어요?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Hey, how are you? 도
문장이니까 누가다가 들어있는데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피의동사인데 are you 했으니까 뭐 할 수 있게 됐다?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m hungr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I'm hungry. 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듣고 있던 친구가 I'm hungry too. I'm hungry too. Me too. I'm hungry too. 오케이. to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쉼표하고 문장 끝에 오면 이런 경우 쉼표하고 문장 끝에 오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지금은 이 뜻이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뭐라 그러겠다? It is cool. Cold. 너 다시 읽어보세요. It is too cold. It's too cold. 이때는 너무란 어찌시로 쓰였습니다. 어찌 춥다고요? 너무 춥다고요. 2의 두 가지 뜻,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1번 뜻, 두 번째 뜻은 너무 중에서 I'm hungry too 이렇게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tired. 오케이, 그러면 I am tired를 줄임말이죠. Tired의 뜻은 피곤한.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Hungry 무슨 뜻이었어요? 어떤 시? 무슨 뜻이었어요? 배고픈. 배고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 오케이. Hungry, tired 계속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쓰면 합쳐서 뭐 된다? 피곤하다.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피곤하는 피곤하다가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을까? How are you? How are you? How의 뜻이 뭐라고요? 어떤? 어떤 또는? 어떻게? 어떻게? 어찌? How가 어떤 이란 뜻일 때는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어떻게 어찌 일 때는 방법을 물어볼 때 쓰는 질문하는 말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는 상태를 물어보거나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거나 또는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볼 때 방법, 상태와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게 how입니다. 때가 궁금하면 시간이 궁금하면 뭐 써요? 시간이 궁금하면 우리말로 언제라 그러죠? 영어로 뭐였어요? What time? What time이지? 네, 그럼 구체적으로 시간을 얘기하려는 거 해달라는 거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는 뭐다? When, 어디?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네, 너 누구니? 너 누구야? Who are you? 이건 무엇이니? 이건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이거 처음 들어봐요? 너 어떻니? 어떻게? 너는 학교에 가니? 어떤 어떻게? 왜? Why? Why do you like this? 너 이거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this? What is this? Who are you? When do you go to school? Where are you?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tired는 자신의 뭐를 얘기하고 있어? 상태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are you? I'm tired.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I'm tired. 네. How are you? 했더니 I'm tired.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누가 다 얘는 묻는 말이지만 어쨌든 누가 다는 막 문장을 누가 다라고 합니다. 누가 다 만드는
네,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are you는 뭐? be 동사, be 동사로 묻고 be 동사로 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I'm tired too. 뭐라고요? I'm tired too. I'm tired too. I'm tired too. 됐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I'm sleepy. How are you? 뭐라고요?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Okay. 그래서 sleepy의 뜻은 졸리는.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졸린을 졸린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 쓴다고요?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는 어떤 시가 왔으니까 어떤 상태 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비 동사 뒤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왔을 때는 그때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m at school. 됐습니까? school의 뜻은 학교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대답입니까? 어디? 그렇죠. 그럼 I'm at school의 뜻은? 넌 어디? 나는 학교에 있다. 그래서 이때 비동사의 뜻은 있다 라는 뜻이고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맞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너는 어디 있니?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가 되겠죠. 됐습니까? Okay, how about you는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으니까 너는 나는 졸린데 너는 어때?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I'm not sleepy. I'm not sleepy. Okay, 졸린 졸리지 않은 not sleepy. 오케이. 졸리지 않은 이라는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니까 앞에 be 동사 붙이면 졸리지 않 어떠니 어떻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 잠시만요. 선생님 뭐 좀 해야 돼요. 기다려주세요. 예, 고쳤는데 두 개 틀렸네요. 자, 제호 먼저 하죠. 오케이, 너는 구호 연습하고 계세요. 어차피 시험 쳐야 되니까.